매일매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정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볼까요? 네, 오늘 첫째 종목은 현대건설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모멘텀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3조 8,777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052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감소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올해 2분기 중으로 해외 수주와 주택 분양이 상당 부분 완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연된 이라크라든가 우즈벡 화학발전소 수주 여부가 올해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해당 프로젝트 수주 시에 올 해외 수 목표액인 7조 7천억의 절반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필리핀 메릭공사라든가 10억 달러 사우디 가스공정 이런 상반기에 추가 수 모멘텀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부분도 분양 목표가 별도 기준 약 2만 세대, 1분기에 506세대, 뭐 2분기 중으로 대구라든가 광주 이런 1600세대, 1000세대 등의 어떤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인데 현대건설이 최근에 뭐 수주 본격적인 공사 진행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해외 원가율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주택 부분 내 자사업비 중 확대에 따른 이익 성장 또한 그 동내외 수주시장 개선들을 감안한다면 현 주가 수준은 뭐 밸런스는 적합하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오늘 수적 기준에서 PR 12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고 PBR도 0.87배 수준입니다. 2년 평균 PR 18배를 적용했을 때 한 7만 5천 원대에서 3만 원 구간 사이에 있는데 이런 저평가 구간과 더불어서 최근에 기관도 3월 15일부터 전일 기준 지속적으로 209만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조가 공약주로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5만 6천 원 보겠고요. 순매가는 5만 원 하위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뭐 좋은 시각들이 좀 많이 들려오던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현대건설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5만 6천 원까지 올려다 볼게요. 강정원 본부장님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장 마감 다가오고 있죠? 김우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또 환율도 또다시 상승하고 있고 이미 예상했듯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4월의 마지막 거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지수입니다. 코스피는 0.6% 빠지면서 전거래 종가보다 1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2202선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 강보합권에서 754포인트에 오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IT주가 좋지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19%, 0.7%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계속 유치하다가 장 마감 가서는 1.2%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글루주들이 오늘 좋지가 않았는데요. 셀트리온 1.8%까지 밀리면서 21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0.6%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컨텐츠 주들이 강했는데 CJ&M 장 마감 들어서는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1만 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0.5% 빠지고 있고요. 신라젠, 헬리스미스, 포스코케미칼은 모두 빨간물 켜내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갑니다. 3%, 3.06%까지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5만 7,3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이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 4월 30일 장 마감했습니다. 4월 초반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코스피 35년 만에 13거래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분기 GDP가 역성장을 기록했고 기업들의 실적이 연일에서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국내 증시 후반 들어서는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 그래도 양지수 모두 장 후반 들어서는 반등하려는 힘을 강하게 나타내줬는데요.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203선에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4포인트 올라가면서 754포인트에 4월 마지막 거래일 마감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경기가 여타국보다 계속해서 좋게 나타나고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4월 24일 환율이 1,150원 돌파하더니 오늘 장중 원달러 환율 1,165원까지 거래됐는데 장 마감에 더 올랐습니다. 0.8% 오르면서 1,168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매 동향 이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장 2,000억 원 넘게 사들이던 기관 하루 만에 수급이 이탈됐습니다. 오늘 385억 원 팔아내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외국인은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매수로 택했고 개인도 249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와 달리 장 초반부터 매도로 스탠스를 확실히 취합니다. 114억 원 팔아내는 모습, 개인도 65억 원 미약하지만 파는 모습 함께 포착이 됐고요. 기관으로 300억 원 넘게 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신고가를 쓴 두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시즌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한 KMW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8%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시기 비교해서 798%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 새로 섰습니다. 6.5%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42,9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 체크해보겠습니다. 대주주인 CN팜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췌장암 치료제인 폴리탁셀이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16,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내일 근로자 나로 휴장 들어갔고요. 골든위크로 5월 6일까지 긴 휴장에 들어간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노동절 연휴로 5월 1일 일제히 개장하지 않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